배는 검은 수면 위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바람이 동쪽에서 불어오자 파도가 약간 일었다. 정오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노인의 왼손의 난쥐가 풀렸다. 이복의 고기 친구, 자네에겐 나쁜 소식이네. 노인은 말하면서 어깨를 덮었던 부대 위로 줄을 옮겨 놓았다. 노인의 자세는 편안했으나 몸은 고통스러웠다. 다만 노인이 그 고통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나에게 신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주기도문과 성모송을 열 번이라도 외우겠습니다. 만일 잡기만 한다면 코브레 성당의 성모님들께 참배할 것을 약속합니다. 이건 진정입니다. 노인은 기계적으로 기도문을 암송하기 시작했다. 너무 필요한 탓으로 가끔 기도문의 문구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었다. 그럴 때면 빨리 외운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다음 문구가 나오게 된다. 주기도문보다는 성모 마리아의 기도가 외우기 쉽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이윽고 노인은 다시 덧붙였다.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시여, 이 물고기의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소서. 훌륭한 놈이긴 하옵니다만. 기도를 끝내자 기분이 약간 좋아진 듯했으나 고통은 전과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 아니, 오히려 전보다 더 심하다면 심한 것 같았다. 노인은 배전에 등을 기댄 채 거의 무의식적으로 왼손의 손가락을 눌러보았다. 미풍이 부드럽게 일기 시작했으나 햇볕은 따가웠다. 짧은 줄에 미끼를 끼워서 곰을 쪼개 드리워 두는 것이 좋겠군. 노인은 말했다. 고기란 놈이 하룻밤을 더 버티기로 결심한다면 나도 다시 배를 채워야겠군. 물도 이젠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말이야. 여기서는 돌고래밖에는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도 아주 싱싱할 때 먹으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지. 오늘 밤에는 날치가 배 위로 날아와 줬으면 좋겠군. 그러나 날치를 유인할 불빛이 없으니 날치란 놈은 생으로 먹으면 맛이 그만이거든. 칼질을 안 해도 되고 말이야. 이제 내가 가진 힘을 아껴두어야 해. 고기놈이 이렇게 큰 줄은 정말 몰랐다니까. 잠시 후 노인은 말했다. 하지만 나는 이놈을 꼭 죽이고야 말 테니까. 이놈의 모든 위대함과 영광 속에서. 노인은 또 말했다. 옳지 않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말이야. 나는 이놈에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며 얼마나 견딜 수 있는가를 보여주겠어. 나는 이상한 노인이라고 소년에게 말했지. 지금이야말로 그 말을 증명할 때다. 지금까지 그는 그 증명을 수천 번이나 해왔지만 결국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노인은 이제 또다시 자기 말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몇 번이라도 상관없다. 기회란 그것을 잡는 자에게는 항상 새로운 것이니까. 이 증명을 할 때에는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는 이미 생각하지 않았다. 고기가 잠을 자줬으면 좋으련만. 그러면 나도 잘 수 있고 또 사자의 꿈도 꿀 수 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사자가 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걸까? 이 늙은이야.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노? 생각은 그만두라고 하고 노인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배전에 편안하게 몸을 기대고 휴식이라도 취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게나.
고귀란 놈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말이야. 그러니까 자네 같은 늙은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쉬어드는 게 좋다니까. 이미 오후에 접어들고 있었다. 여전히 배는 천천히 그리고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수면 위를 미끄러지듯이 달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풍이 불어와 약간 저항이 느껴졌다. 노인은 작은 파도를 헤치며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다. 등에 압박을 가해오던 밧줄의 아픔도 한결 수월하고 부드러워졌다. 오후가 되자 다시 한번 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기는 약간 올라와서 그리 깊지 않은 물 속에서 계속 헤엄쳤다. 태양은 노인의 왼팔과 등에 내리쬐였다. 그래서 노인은 고기가 북쪽에서 동쪽으로 방향을 돌린 것을 알았다. 노인은 그 모습을 한번 보았기 때문에 보랏빛 가슴 지느러미를 날개처럼 활짝 펴고 커다랗고 꼿꼿한 꼬리를 바짝 세운 채 어두운 물속을 가르듯 헤엄쳐 나가는 고기의 모습을 눈앞에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었다. 저만큼 깊은 물속에서 저놈의 고기 눈은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모르겠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고 보니 고기의 눈은 무척 컸다. 말의 눈은 작아도 밤눈이 밝다. 나도 옛날에는 꽤 눈이 밝았지. 아주 깜깜한 곳에서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어쨌든 나도 고양이 눈만큼은 밝았지. 태양의 온기와 꾸준한 움직임 덕분에 노인의 왼손은 완전히 나았다. 그래서 왼손에다 좀 더 힘을 옮겼다. 그리고 등의 근육을 움츠려 밧줄이 닿아서 생긴 상처의 아픔을 줄여보려고 했다. 고기 친구야, 자네가 지치지 않았다면 분명히 자네도 이상한 고기임에 틀림없어. 노인은 큰 소리로 짓거렸다. 노인은 이제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곧 밤이 오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무슨 딴 생각을 해보려고 했다. 노인은 대리그전을 생각했다. 아니, 노인에게는 오히려 그란 리가스라는 스페인 말이 한층 더 친근하게 느껴졌다. 노인은 뉴욕 양키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의 시합이 있었음을 알았다. 주에고, 스페인 말로 시합이라는 뜻의 결과를 모른 채 오늘로 꼭 이틀이 지났구나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나는 자신을 가져야만 한다. 발 뒤꿈치의 뼈가 아프면서도 그것을 참고 대 디마지오 선수는 마지막까지 승부를 겨루고 있지 않은가. 나라고 져서야 되겠는가 하고 노인은 자문자답했다. 뼈가 아프다는 것을 뭐라고 하지? 운 에스푸에라 대 페소이다. 뼈에 고장이 났다는 게지. 그런 건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그 아픔은 발 뒤꿈치로 서로 차는 싸움닭의 아픔만큼 클까? 한쪽 눈이 빠지거나 심지어는 양쪽 눈이 모두 다 빠지고서도 정신없이 싸우는 투개처럼 싸워나갈 수는 없다. 이런 대단한 새나 짐승들과 비교한다면 인간이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나도 차라리 저 깜깜한 바다 속에 사는 거대한 짐승이나 되어버리고 싶다. 상어만 오지 않는다면. 노인은 큰 소리로 입을 열었다. 상어가 나타나면 저놈이나 나나 가엾은 꼴이 되고 말 테니까 말이다. 대 디마지오 선수인들 지금이 나만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고기와 겨루어 나갈 수 있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틀림없이 할 수 있겠지. 나보다는 젊고 더 튼튼할 테니까 말이야. 게다가 그 친구의 아버지도 어부였다니까. 하지만 발 뒤꿈치 뼈가 상하면 역시 꼼짝 못하겠지. 내가 알턱이 없지.
나는 발 뒤꿈치가 아파 본 일이 없으니까 말이야. 노인은 다시 큰 소리로 말했다. 해가 지자 노인은 문득 옛날 생각을 해내고 용기를 얻었다. 언젠가 노인은 카사블랑카의 술집에서 시엔푸에고 태생의 거인 검둥이와 팔씨름을 한 적이 있었다. 상대방은 항구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검둥이였다. 테이블에 분필로 선을 그어놓고 그 위에다 팔꿈치를 올린 채 손을 꽉 마주 움켜잡고 하루 낮 하루 밤을 지샜다. 양쪽이 다같이 상대방 손을 테이블 위에 꺾어 엎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버텼다. 상당한 돈을 거는 사람도 있었다. 석유 등잔불 밑에 구경꾼들이 들락날락했다. 그는 검둥이의 팔과 손, 그리고 검둥이의 얼굴을 응시한 채 눈을 떼지 않았다. 심판관은 처음 8시간이 지나자 4시간마다 심판을 교대하며 잠을 잤다. 그의 손이나 검둥이의 손이나 손톱 밑에선 피가 배어 나왔다. 서로 상대방의 눈빛을 살피면서 손과 팔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사람들은 방 안을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병 옆의 높다란 의자에 걸터앉아서 승부의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주위 벽은 나무였으며 밝은 푸른빛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다. 램프 불빛이 벽 위에 모든 것의 그림자를 던져주고 있었다. 미풍이 램프의 불꽃을 흔들 때마다 검둥이의 커다란 그림자도 벽 위에서 흔들렸다. 밤을 지새웠지만 승부는 나지 않았다. 사람들은 검둥이에게 럼주를 마시게 해주기도 하고 불붙인 담배를 물려주기도 했다. 상대방은 럼주를 한 잔 들이켤 적마다 맹렬한 힘으로 덤벼들었다. 한 번은 노인이, 아니 그 무렵엔 엘 캄페온, 스페인 말로 선수라는 뜻인 산티아고였는데 8cm 가량이나 밀려서 하마터면 질 뻔했다. 그러나 그는 다시 필사적인 힘으로 손을 원래의 수직의 위치까지 바로 세워놓았다. 그때 그는 덩치가 크고 대단한 운동가이기도 했던 검둥이가 녹초가 되었음을 알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을 얻었다. 새벽녘이었다. 돈을 건 친구들이 무승부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고 심판까지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무렵에 그는 최후의 힘을 다 짜내어 검둥이의 손을 마구 밀어 엎으면서 드디어 테이블에 철썩 갖다 눌렀다. 시합은 일요일 아침에 시작했다가 월요일 아침에 끝난 셈이었다. 돈을 건 사람들은 몇 번이나 무승부를 제안했었다. 왜냐하면 그들 대부분은 선창에 나가서 설탕 부대의 하역 작업을 하거나 혹은 아바나 석탄 회사에 일을 나가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시합을 마지막까지 구경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여간 그는 모든 사람이 일하러 갈 시간이 되기 전에 승부의 결말을 내주었다. 그 후 얼마 동안 사람들은 그를 챔피언이라고 불렀다. 봄에는 리턴 매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많은 돈을 거는 사람이 없었다. 첫 시합에서 시엔푸에고 태생 검둥이의 길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그는 아주 쉽게 건 돈을 차지했다. 그 후에도 두세 번 승부를 겨룬 일이 있었으나 더는 승부내기를 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가 꼭 하고 싶다는 생각만 있으면 어떤 사람하고도 시합을 해서 이길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고기잡이를 해야 하는 오른손을 위해서는 팔씨름이 해롭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왼손으로 두세 번 승부를 시도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왼손은 항상 그의 배반자였다. 왼손은 마음먹은 대로 말을 잘 들어주지 않았다. 그 후부터 그는 왼손을 믿지 않았다.
태양이 따뜻하게 내리쬐면 손은 좋아지겠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밤이 되어 날씨가 너무 추워지지만 않는다면 쥐는 또다시 생기지 않겠지. 오늘 밤에는 도대체 어떻게 되려는지. 마이애미행 비행기가 그의 머리 위를 지나갔다. 그는 비행기 그림자에 놀란 날치대가 튀어오르는 것을 바라보았다. 저렇게 날치대가 많은 것을 보니 돌고래도 있겠군. 노인은 말하면서 고기가 물고 있는 줄을 조금이라도 잡아당길 수 있는가 알아보려고 줄을 잡고 버텨보았다. 그러나 그놈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줄이 금세라도 끊어져 버릴 듯이 팽팽하게 당겨지면서 물방울이 튀었다. 배는 천천히 전진했다. 노인은 비행기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안 보일 때까지 그 뒤를 눈으로 쫓았다.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이상한 기분이 들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렇게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 바다는 어떻게 보일까? 너무 높이 날지 않으면 고기를 볼 수 있을 게다. 한 200km쯤 되는 높이에서 천천히 날면서 고기를 내려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걸? 언젠가 거북잡이 배에 탔을 때 돛대 꼭대기의 가름대에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본 일이 있었지. 그 정도의 높이에서도 보이는 것이 참 많았지. 거기서 내려다보니 돌고래는 훨씬 더 녹색을 띠고 있었다. 줄무늬랑 보랏빛 반점까지 보였다. 그리고 고깃대가 온통 헤엄쳐가는 것도 보였다. 그런데 어두운 조류를 타고 돌아다니는 동작이 빠른 고기의 등이 모두 보랏빛인 데다가 대개는 보랏빛 줄무늬와 반점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돌고래는 사실상 금빛이기 때문에 초록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정말 배가 고파서 먹이를 잡아먹을 때는 청새치처럼 양쪽 배떼기에 보랏빛 줄무늬가 생긴다. 그런 무늬가 생기는 것은 화가 났기 때문일까? 아니면 속력을 내려는 때문일까? 날이 저물 무렵이었다. 배는 섬처럼 부풀어 오른 해초 옆을 지나갔다. 해초는 변덕스러운 파도에 시달리면서 표류하고 있었다. 마치 바다가 누런 담요 밑에서 무엇인가와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때 작은 줄에 돌고래가 물렸다. 갑자기 물 위로 튀어 올랐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다. 비닐이 석양빛으로 물들어 금색으로 빛나면서 엎치락뒤치락 사납게 날뛰었다. 고기는 계속해서 몇 번이나 뛰어올랐다. 공포의 고기였다. 노인은 고물 쪽으로 기어갔다.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서 큰 낚싯줄을 오른손과 팔로 잡으면서 왼손으로 돌고래가 걸린 다른 쪽 줄을 잡아당겼다. 끌어당길 때마다 당겨진 줄은 왼발로 눌렀다. 겨우 고기를 그물 가까이로 끌어들였다. 고기는 필사적으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날뛰었다. 노인은 고물 너머로 몸을 내밀고 보랏빛 반점이 있는 금빛으로 번쩍거리는 고기를 배 안으로 끌어올렸다. 낚시를 깨물어 끊으려는 듯 고기의 턱이 발작적으로 떨리고 있었다. 길고 평평하게 누운 고기는 머리와 꼬리로 동시에 배 바닥을 마구 두들겨댔다. 노인은 번쩍번쩍 빛나는 대가리를 몇 번이고 곤봉으로 내리쳤다. 마침내 고기는 부르르 떨면서 경련을 일으키더니 조용해지고 말았다. 노인은 고기 주둥이에서 낚시를 빼고 다시 한번 정어리 미끼를 날아서 물에 던졌다. 그리고 천천히 고물 쪽으로 기어갔다. 왼손을 씻고 바지에 닦았다. 오른손은 큰 줄을 왼손으로 옮겨주고
이번에는 오른손을 바닷물에 씻었다. 이제 노인은 태양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는 것과 큰 줄이 비스듬히 경사져 있는 모양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저놈은 조금 더 지친 것 같지가 않은데, 노인은 말했다. 그러나 손에 닿는 물의 움직임을 찬찬히 보니 눈에 띌 정도로 속력이 느려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고물에다 노를 두 개 다 메워 두어야겠다. 그러면 밤 사이에 상당히 속력이 떨어지겠지. 노인은 다시 입을 열었다. 이놈은 밤이 되면 기운이 생기나 보군. 하기는 나도 그렇지만 말이야. 돌고래 살 속의 피를 간직하려면 조금 후에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내는 게 좋겠는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조금 있다가 그 일도 하고 고기가 끓기 힘들도록 노도 메워야겠다. 지금은 해질 무렵이니까 고기를 조용히 내버려 두어야지. 성가시게 굴지 말아야겠다. 해질 무렵이면 어떤 고기든 다루기 힘들 테니까 말이야. 노인은 바람에 손을 말렸다. 그리고 낚싯줄을 잡고 될 수 있는 대로 편안한 자세로 뱃전에 몸을 기대고 고기가 끄는 대로 끌려갔다. 그렇게 하느라면 자신의 노력을, 아니 그 이상을 배가 떠맡아주기 때문이었다. 이제 요령이 생기는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어쨌든 이런 방법으로 해나가면 되는 거야. 그렇다. 저놈은 미끼를 물었을 때부터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저런 덩치를 보면 여간 많이 먹지 않을 텐데 말이야. 나는 다랑어 한 마리를 고스란히 먹었어. 내일은 돌고래 요리를 먹을 차례다. 그는 돌고래를 스페인 말로 도라도라고 불렀다. 이놈의 내장을 빼낼 때 조금만 먹어두어야겠다. 그야 다랑어보다는 먹기가 어려울 테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어디 있겠나. 여보게 고기 친구, 자넨 지금 기분이 어떤가? 노인은 큰 목소리로 고기에게 또 말을 걸었다. 나는 괜찮다네. 왼손도 좋아지고 오늘 밤과 내일 낮 동안의 양식도 준비가 되고 말일세. 자, 고기 친구, 배나 끌게나. 사실 노인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니었다. 등에 메고 있는 줄은 통증을 넘어서서 등을 거의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노인은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다. 하지만 좀 전에는 더 심하지 않았는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내 오른손의 상처는 약간 긁힌 정도에 지나지 않고 왼손의 쥐도 풀렸겠다. 다리는 끄떡없이 튼튼하고 게다가 식량 사정은 저놈보다 내가 훨씬 더 유리하고 말이야. 9월이면 해가 지자마자 바다는 이내 어두워진다. 노인은 낡은 뱃전에 몸을 기대고 될 수 있는 대로 편안한 자세로 휴식을 취했다. 첫 별이 나타났다. 노인은 리겔이라는 이름은 알지 못했으나 그 별을 볼 수 있었고 또한 곧 뭇별들이 나타나리라는 것도, 더욱더 먼 곳의 친구들과도 만나게 되리라는 것도 알았다. 고기도 내 친구이긴 해. 노인은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이런 고기는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하지만 나는 저놈을 죽여야만 해. 별들은 죽이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야. 날마다 사람이 달을 죽이려고 아등바등 애를 써야 한다고 상상해보란 말이다 하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달은 달아나고 말 것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태양을 죽이려고 애를 쓴다고 상상해보아라. 그렇게 타고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지. 노인은 또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아무것도 먹지 못한 큰 고기가 어쩐지 불쌍하게 여겨졌다. 그러나 큰 고기를 죽이겠다는 마음은
결코 연민의 정에 굴복하지 않았다. 저놈을 잡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배를 채울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인간들은 저것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아니다. 물론 자격이 없다. 저렇게도 당당한 거동, 저 위엄, 저놈을 먹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게다. 노인은 이런 일들의 생각이 미치자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태양이나 달이나 별들을 죽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바다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형제들을 죽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자, 이제는 고기의 힘을 빼는 일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는 거다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물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 일이다. 이대로 노를 배에 묶어두고 배의 속력을 떨어뜨린다면 저놈이 마지막 힘을 내서 질주할 때 나는 자꾸만 줄을 풀어주어야만 한다. 그렇게 되는 날엔 혹시 고기를 놓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다. 또 그렇다고 해서 배를 가볍게 해둔다면 서로의 고통을 연장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저놈은 터무니없을 만큼 대단한 속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로서도 안전하다. 어떤 일이 있든 돌고래가 상하지 않도록 내장을 빼내고 힘이 나도록 조금 먹어두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저놈이 아직 힘을 잃지 않고 버텨가는 동안에는 지금 자세로 한 시간쯤 휴식을 취해야겠다. 고물 쪽으로 가서 일하는 것은 그 다음에 해도 괜찮겠지.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겠다. 그러는 동안에 고기가 어떻게 나올 것이며 어떤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를 알 수 있을 게다. 노를 배에다 잡아 매둔 것은 좋은 계략이었다. 하지만 이제 차츰 안전제의를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아무튼 저놈은 거물이다. 주둥이 한쪽 구석에 낚싯바늘을 꽂은 채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것을 나는 직접 이 눈으로 보았다. 낚싯바늘에 걸린 벌은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배고픔이라든가 또 저놈이 자신도 알 수 없는 그 무엇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도 큰 문제다. 이 늙은이야, 지금은 좀 푹 쉬어두게나. 그리고 다음 일을 할 때까지는 저놈을 자유롭게 날뛰도록 내버려 두게나. 노인은 휴식을 취했다. 2시간은 좋게 되는 듯했다. 늦도록 달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알 길이 없었다. 게다가 노인은 다른 때보다 편안히 있었다는 것이지 완전히 쉰 것은 아니었다. 노인은 여전히 어깨 위에 고기가 끌고 가는 힘을 느끼면서 버텨냈다. 노인은 왼손으로 이물의 뱃전을 잡고 가급적이면 고기에 대한 저항력을 배 자체에 떠넘기려고 애를 썼다. 만일 줄을 고정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일이 간단할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하지만 저놈이 벼랑간 물속으로 뛰어드는 날엔 줄이 단번에 끊어져 버릴 것이다. 고기가 잡아당기는 힘을 내 몸으로 조절해서 언제든지 두 손으로 줄을 풀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늙은이 보게나, 자네는 어제부터 잠깐도 눈을 못 붙이지 않았는가 말이야. 노인은 자기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그 후 반나절과 하룻밤, 게다가 또 하루가 지났는데도 잠을 자지 못했단 말이야. 고기놈이 조용하게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서든 잠을 자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게야. 잠을 자지 않으면 머리가 흐리멍텅해질 테니까 말이야. 노인은 자신이 머릿속이 막다고 생각했다. 너무나 막다고 생각했다. 우리의 형제뻘이 되는 별처럼 막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잠은 역시 자두어야만 한다.
별도 자지 않는가 말이다. 달도 자고 해도 잠을 자지 않느냐 말이다. 조류가 시끄럽지 않고 거울처럼 조용한 날이면 대양도 잠을 잔다. 그러니까 잠을 자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노인은 자신에게 타일렀다. 억지로라도 잠을 자고 낚싯줄에 대해서는 확실한 무슨 방법을 강구하면 된다. 자, 되돌아가서 돌고래나 요리해라. 잠을 잔다면 고물에다 노를 메어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아니야, 나는 잠을 안 자고도 견뎌낼 수 있어. 노인은 혼잣말을 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위험한 노릇이다. 노인은 고기에게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지 않으려고 손과 무릎으로 조심스럽게 기어 고물 쪽으로 돌아갔다. 어쩌면 저 고기놈도 반쯤 자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라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놈에게 잠을 자게 해서도 안 되겠다. 그놈은 죽을 때까지 배를 끌게 해야 한다. 고물 쪽으로 되돌아가서는 어깨에 걸려있는 줄이 당기는 힘을 왼손으로 지탱하며 몸을 돌렸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칼을 꺼냈다. 어느 사이엔지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나와 있었다. 그래서 돌고래를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노인은 칼을 돌고래 머리에 꽂고 고물 밑창에서 끌어냈다. 발로 고기를 누르고 항문에서 아래턱까지 단칼에 잘랐다. 그리고 칼을 놓고는 오른손으로 내장을 빼냈다. 더러운 것을 깨끗이 긁어내고 아가미도 모두 뜯어냈다. 그놈의 위가 무겁게 느껴지고 미끈거렸다. 갈라보니 날치 두 마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다. 아직 싱싱하고 살도 단단했다. 노인은 그것을 옆에 가지런히 놓고 돌고래의 내장과 아가미를 뱃전 너머로 던져버렸다. 그것들은 인광을 바라면서 길게 꼬리를 늘어뜨리고 바닷속 깊숙이 가라앉았다. 돌고래는 이제 차디찼으며 별빛 아래서 백회색으로 빛났다. 노인은 오른발로 고기의 대가리를 누르고 한쪽 옆구리의 껍질을 벗겼다. 그리고 고기를 뒤집어 반대쪽 껍질을 벗기고 머리에서 꽁지까지 칼질을 해나갔다. 노인은 돌고래 뼈를 물속에 던져버리고 소용돌이가 있는지 지켜보았다. 그러나 단지 희미한 빛을 내면서 천천히 가라앉는 것이 보일 따름이었다. 노인은 몸을 돌려 두 쪽의 고깃점 사이에 날치 두 마리를 끼우고 칼을 칼집에 놓고 천천히 뱃머리 쪽으로 되돌아왔다. 그의 등은 어깨를 가로지른 줄의 무게 때문에 구부러졌고 오른손에는 고기가 들려 있었다. 노인은 이물로 되돌아와서 돌고래의 고깃점을 나무 판자 위에 가지런히 놓고 그 곁에 날치를 내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어깨에 메었던 줄의 위치를 바꿔 뱃전에 얹었던 왼손으로 다시 꽉 움켜잡았다. 노인은 뱃전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날치를 씻으면서 손에 느껴지는 물의 압력을 주의 깊게 살폈다. 돌고래의 껍질을 벗긴 손이 인광을 내고 있었다. 노인은 손에 와 닿는 물결을 지켜보았다. 물결의 속도가 전보다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배의 널빤지에 손을 문지르자 반짝이던 껍질이 떨어져서 고물 쪽으로 천천히 흘러갔다. 저 친구도 아마 지쳤거나 아니면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걸 게야. 노인은 중얼거렸다. 자, 그럼 나도 이 돌고래나 먹고 한숨 자기로 할까. 별빛 아래 점점 더해가는 밤의 냉기를 피부로 느끼면서 노인은
돌고래의 얇은 고깃점을 반쯤 먹고 내장과 머리를 버린 날치도 한 마리 다 먹었다. 돌고래는 제대로 요리해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 생선인데 말이야. 노인은 말했다. 그런데 생으로 먹으면 정말 형편없거든. 다음에는 반드시 소금이나 귤을 가지고 배를 타도록 해야지. 조금만 머리를 써서 고물종 널판지에 바닷물을 뿌려두었더라면 그것이 말라 소금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러나 내가 돌고래를 낚아올린 것은 거의 해가 진 다음이었지. 하지만 준비 부족이라 할 수밖에 없어. 고기를 모두 잘 씹어서 먹었더니 구역질은 나지 않는군. 동쪽 하늘에 구름이 점점 몰려들면서 노인이 알던 별이 하나 둘 없어졌다. 마치 거대한 구름이 골짜기 속으로 배를 타고 나가는 것 같았다. 바람은 완전히 멈췄다. 사나흘 지나면 날씨가 나빠지겠는데 그러나 오늘 밤이나 내일은 괜찮을 게야. 자, 늙은이, 고기가 조용하고 얌전히 있을 동안에 잠이나 한 잠 자주도록 하게나. 노인은 오른손으로 줄을 꽉 잡은 채 그 위를 허벅다리로 힘껏 누르고 온몸의 무게를 이물에다 떠맡기듯이 누웠다. 그리고 어깨의 줄을 약간 늦추고 그 위에 왼손을 얹어 줄을 단단히 눌렀다. 줄이 팽팽하게 쥐어져 있는 동안에는 오른손이 줄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노인은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자는 동안에 줄이 당겨지면 줄이 풀려나가면서 당장 왼손에 울려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허벅다리 밑의 오른손이 약간 힘들 뿐이다. 그러나 오른손은 시달리는데 길이 들어버렸다. 20분이나 반 시간 정도만 잠을 자도 좋아질 것이다. 노인은 몸 전체의 무게를 오른손에 걸고 낚싯줄에 기대어 앞으로 웅크린 자세로 잠이 들었다. 노인은 사자 꿈을 꾸는 대신 13km에서 16km가량 뻗어나갈 만큼 큰 무리를 이룬 돌고래를 꿈에 보았다. 아마도 돌고래의 교미기였던 모양이었다. 돌고래들은 하늘로 높이 뛰어올랐다가 이상하게도 똑같은 구멍으로 떨어지곤 했다. 그 구멍은 그들이 물에서 뛰어오를 때 생긴 구멍 같기도 했다. 그리고 계속 꿈을 꾸었는데 노인은 마을의 자기 침대에 누워 있었다. 북풍이 불어닥치고 몹시 추웠다. 꿈속에서는 오른팔을 베개 대신 베고 잤기 때문에 오른팔이 저렸다. 그 후 노인은 황금색으로 빛나는 긴 바닷가에 꿈을 꾸었다. 사자 몇 마리가 이른 새벽 어두컴컴한 바닷가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다른 사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노인은 이물의 나무 널빤지에 턱을 괴었다. 그곳에 닻을 내린 채 배는 육지에서 불어오는 미풍을 받고 있었다. 그는 더 많은 사자가 나타날까 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는 행복했다. 달이 뜬 지 이미 오래되었으나 노인은 여전히 자고 있었다. 고기는 계속 유유히 줄을 끌고 헤엄쳤다. 배는 구름이 터널 속으로 미끄러져 갔다. 노인은 갑자기 눈을 떴다. 오른손 주먹이 휙 잡아당겨지면서 얼굴을 치고 오른손 바닥을 불태우듯이 줄이 풀려나갔다. 왼손에는 아무런 감각이 없었다. 노인은 오른손에 온 힘을 집중해서 줄을 견제하려 했다. 그러나 줄은 무서운 속도로 풀려나갔다. 드디어 왼손도 줄을 찾아서 잡았다. 노인은 줄을 등에 맸다. 그러자 등과 왼손이 화끈 달아올라오는 것처럼 뜨거워졌다. 있는 힘을 다해서 줄을 잡는 바람에
왼손을 심하게 베었다. 노인은 감아놓은 여분의 줄을 돌아보았다. 그 줄도 순조롭게 풀려나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고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물 위로 뛰어올랐다. 그리고 다시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물속으로 떨어졌다. 그 후에도 고기는 몇 번씩이나 뛰어오르면서 날뛰었다. 줄은 여전히 풀려나가고 배는 무서운 힘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녔다. 노인은 줄이 끊어지려는 순간까지 아슬아슬하게 팽팽하게 잡아당겼다가는 노키를 몇 번이나 되풀이했다. 노인은 배의 이물 쪽에 바짝 끌려가서는 잘라놓은 돌고래의 고깃점 위에 얼굴을 짓눌린 채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를 기다렸던 거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자, 이젠 사태를 받아들여야지. 저놈에게 낚싯줄 값을 치르게 해야겠구나 하고 노인은 또 생각했다. 노인은 고기가 뛰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는 없었다. 다만 바다가 갈라지는 소리와 고기가 물속으로 떨어질 때 철썩하는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줄이 풀려나가는 속도 때문에 손이 몹시 상했다. 그러나 그것은 예상한 바였다. 노인은 감각이 무뎌진 부분에는 상처가 나도록 내버려 두었다. 줄이 손바닥의 부드러운 곳을 파고들지 않도록, 또 손가락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했다. 소년이 있었더라면 감아둔 낚싯줄에 물을 죽여줄 텐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그렇고 말고 소년이 있어 주었다면. 줄은 계속 풀려나갔으나 속도는 점점 떨어졌다. 노인은 고기가 한치라도 줄을 끌고 나가는데 힘이 들게 만들었다. 이제 노인은 나무에서 머리를 들고 뺨 밑에 짓눌려 있던 고깃점에서 얼굴을 떼었다. 이윽고 노인은 무릎을 세우고 천천히 일어섰다. 노인은 줄을 풀어주기는 했지만 아주 천천히 풀어준 셈이었다. 노인은 발로 더듬어가면서 낚싯줄 감아놓은 대로 되돌아갔다. 아직도 줄의 여유는 많았다. 이제 고기는 물속으로 풀려나간 새로운 줄의 무게를 모두 감당하면서 배를 끌어야만 했다. 그렇지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저놈은 이제 십여 번이나 물 위로 뛰어오르면서 불에 공기를 가득 채웠단 말이다. 그러니 저놈이 내가 끌어올릴 수 없는 깊은 곳에 가라앉아서 죽을 수는 없게 되었다. 저놈은 이제 곧 선회하기 시작할 테지. 그렇게 되면 손을 좀 쓰도록 해야지. 그런데 왜 저놈이 이렇게 날뛰었을까? 배가 고파져서 자포자기한 것일까? 혹은 밤사이에 뭔가에 겁을 집어먹었나? 겁을 집어먹은 것은 틀림없을 게야. 그러나 저놈은 침착하고 힘센 고기다. 공포 따위는 느낄 리가 없고 자신만만할 텐데 말이야. 이상한 일이로군. 이복의 늙은이, 자네도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자신을 가지면 되는 거야. 노인은 말했다. 고기는 자네가 쥐고 있긴 하지만 줄을 잡아당기지는 못할 거야. 하지만 저놈은 곧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겠지. 이번에는 노인은 왼손과 어깨로 고기를 다루면서 살며시 엎드려 오른손으로 물을 떠서 얼굴에 붙은 돌고래의 살점을 씻어냈다. 그대로 두었다가는 구역질이 나서 기운이 빠져버릴까 두려웠던 것이다. 노인은 얼굴을 씻고 난 후 이번에는 오른손을 배전 너머로 내밀고 씻었다. 그리고 짜릿짠 바닷물 속에 손을 그대로 담근 채 허옇게 동이 터오는 동쪽 하늘을 지켜보았다. 고기놈은 동쪽을 향하고 있군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놈이 지쳐버린 증거다.
조류와 함께 떠내려가는 것을 보니 말이야. 이제 저놈이 곧 빙글빙글 돌기 시작할 테지.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일도 시작되는 거다. 아주 오랫동안 오른손을 물속에 담그고 있었다고 생각했을 때 노인은 손을 들어 올려서 유심히 바라보았다. 대단창군, 사나이에게 아픈 것이 문제가 되어서였으나 노인은 새로 다친 부분에 낚싯줄이 닿지 않도록 조심해서 줄을 쥐고는 고기의 무게를 옮기고 이번에는 반대편 배전 너머로 왼손을 바닷물 속에 담갔다. 값없는 일을 하느라 이렇게 심하게 다친 건 아니니까 말이야. 노인은 왼손에게 말했다. 하지만 자네를 도무지 찾을 수 없을 때가 있었다니까. 왜 나는 두 손을 다 잘 쓸 수 있도록 태어나지 못했을까?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왼손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한 건 내 잘못이니까. 정말 배울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그러나 간밤에는 그리 서투르지 않아도 쥐도 한 번밖에 나지 않았어. 그리고 만일 다시 쥐가 난다면 낚싯줄에 손이 끊어지도록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노인은 자기의 머리가 막지 않다는 것을 알고 돌고래라도 좀 더 씹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노인은 혼잣말을 했다. 구역질하느라 기운이 빠져버리는 것보다는 머리가 흐리멍텅해지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았다. 그리고 그 고깃점 속에다 얼굴을 쳐박고 있었으니 먹는다고 하더라도 사귀지 못할 것이었다. 상할 때까지 긴급용으로 간직해 두기로 하자. 그러나 이제는 영양분을 섭취해서 기운을 찾기에는 때가 너무 늦은 것 같다. 넌 바보다. 하고 노인은 혼잣말을 짓거렸다. 남은 날치라도 먹어보지 그래. 언제라도 먹을 수 있게끔 깨끗한 날치는 그곳에 놓여 있었다. 노인은 왼손으로 날치를 입에 넣고 씹었다. 뼈째 깨물어가면서 꼬리 있는 데까지 모조리 다 먹어치웠다. 날치란 놈은 어떤 고기보다도 영양가가 있는 놈이란 말이야. 하고 노인은 생각했다. 적어도 내가 필요한 자양분 정도는 고기가 줄 것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셈이지. 하고 그는 또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는 고기가 빙빙 돌도록 만들어야만 하고 싸움이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고기가 선회를 시작했을 때 노인이 바다에 나온 이후 세 번째의 태양이 솟아올랐다. 기울어진 줄의 각도로는 고기가 선회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빨리 선회하기 시작한 셈이었다. 그러나 노인은 갑자기 줄이 당기는 힘이 줄어든 것을 느끼고 오른손으로 천천히 잡아당겼다. 줄은 여전히 팽팽했다. 그러나 금세 끊어질 것 같은 지점까지 왔을 때 줄은 갑자기 끌려 들어오기 시작했다. 노인은 머리와 어깨를 줄에서 빼고는 천천히 규칙적으로 잡아당겼다. 노인은 두 손을 젓는 듯한 동작으로 될 수 있는 대로 몸과 다리에다 끄는 힘을 맡겼다. 노인의 늙은 다리와 어깨가 이 동작의 추축이 되는 셈이었다. 굉장히 크게 돌고 있군. 그러나 저놈이 회전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어. 노인은 말했다. 이윽고 줄이 더는 당겨지지 않는 순간이 왔다.